오늘은 나이 먹은 여자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늑다리 여자들의 울분을 보고 가시죠. 실제 챙녀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의 친구 남편 뺏고 싶다라는 미친 글이 올라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이 정신병 걸린 년이라는 걸 알고는 있는 여자이고 평소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결혼한지도 안 한지도 몰랐고 얼굴도 못생긴 데다 몸 팔면 월 100만 원도 못 벌 것 같은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본인 친구를 인터넷에서 저렇게 험담하는 우리 여자들의 멋진 우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술자리 거의 끝나갈 때 술집에 훤칠한 남자가 들어와서 저희 테이블 보고 활짝 웃어주는 거 있죠? 쓴맛담 맛매운맛 남자 다 겪어본 프로챙녀라 남자 보고 설레이지 않는데 어쩜 저렇게 환하게 웃으며 아내 데리러 왔다 말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살갑게 인사하고 술집 계산도 자기가 하고 솔까 제가 걸레 챙녀답게 옷도 야시시하게 입었는데 가슴 한번 힐끗 바라보는 거 없이 아내만 바라보고 눈에서 꿀이 떨어지더라고요. 몸니시에이팅을 걸었는데 안 넘어와서 부러워 미치겠어요. 그냥저냥 대기업 평범한 회사원이고 타고 온 차도 구형 아반떼였는데도 포르쉐 안 부럽게 행복해 보여서 미치겠어요. 이제 진짜 저도 결혼할 때가 된 건지 나만 저렇게 사랑해주는 남자 만나서 귀여운 딸 하나 낳고 살고 싶다는 욕망에 미쳐버리겠습니다. 비혼 딩크족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했는데 모에 홀린 사람처럼 결정사에 가보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어 미치겠네요. 왜 이렇게 질투가 나는 걸까요? 라는 우리 한국 여자의 멋진 발언이 보이시나요? 자기가 무시하던 친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니 질투심에 눈이 돌아버린 우리 한국 여자. 나이 서른 후반이 되면 결혼에 눈이 멀어서 정신을 놓아버리는 게 여자라더니 딱 맞는 말이라 느껴지죠? 우리 한국 여자들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부러워서 미치는 게 바로 상향혼을 하는 여자들에 대한 질투입니다. 친구 이번에 결혼하는데 남자가 2억 6천에 오고 내 친구는 250만 원 내고 결혼하네. 시어머니가 돈 있는 사람이 내는 거라 했고 예물하라고 1,000만 원 주고 개부럽다 흑흑. 나는 왜 열심히 돈 모으나 현타 오고 친구는 모은 거 하나 없이 다 쓰고 다니네. 라고 말하는 우주 최고 긍정왕이라는 연애 질투심이 보이시나요? 이 한녀는 친구들이 남자 어느 정도 벌어야 결혼 가능하냐 물어서 최소 400이라 말했는데 식겁하더라. 남자들 다 그 정도 버는 줄 알았다라고 말했는데 엄청 혼났다 이거 맞는 거냐? 라고 말할 정도로 현실감각 개념이 없는 한녀입니다. 거기다 이 여자는 나이 35살이 되도록 1억을 못 모은 한녀라는 사실. 저렇게 늙어가는 여자들이 친구 결혼한다는 소식 들리고 친구 결혼 잘했다고 느낄 때마다 질투심을 발산하는 거죠. 우울감이 심하다 인생의 소외감 느껴져서 미치겠어. 나이 서른인데 이제 와서 적성맞는 일 찾으려 백수노릇하는 등신 같은 여자인데 친구들 결혼한다고 떠나는 거 부러워서 미치겠어. 부잣집이랑 결혼한 친구 솔직히 부러워 미치겠네. 친구들 부러움을 넘어서 질투나려 해서 나 정신병자 같아. 친구 둘 다 결혼하고 경제적 안정되고 일 그만둔 거 부러워 미치겠네. 친구 사짜 직업이랑 결혼하는데 부럽다고 남친에게 말했는데 나 정신병자야? 라고 말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 그녀들은 자신이 발전할 생각 따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사짜 직업 가지고 돈 많이 벌 생각은 하지 않고 남자가 해주길 바라죠. 기억하세요. 여자들은 나이 먹으면 결혼에 미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친구를 부러워하며 질투하는 게 여자이죠. 한심한 우리 노처녀들의 질투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은희의 발언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으로 은희를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비혼 딩크족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했는데 모에 홀린 사람처럼 결정사에 가보고 싶어요.